자, 172페이지에 컨버스부터 보겠습니다. 컨버스. 자, 이 컨버스 이론을 한번 보시면은, 자, 레일리. 자, 여러분 배우셨던 레일리.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한 겁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컨버스 이론이죠. 컨버스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또는 컨버스의 뭐라고 한다?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니까 이것도 무슨 모형이다? 중력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중심지에 있는 두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여러분 인구를 뭘로? 매장 면적으로 수정한 거죠. 그리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여기 비례 반비례를 좀 주의해서 바꿔서 또 출제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죠. 우리가 A 뭐 쇼핑센터. 자, A 쇼핑센터 매장 면적이 얼마? 우리는 1000제곱미터다. 자, 우리가 B 쇼핑센터. 자,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이 얼마? 9000제곱미터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쇼핑센터의 규모가 작은 A 쇼핑센터 가까이 결정되는데 이게 바로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입니다. 자,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가 12km일 때 그러면 이게 여러분 X 킬로미터라면은 이것은 얼마죠? 12-X 킬로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컨버스의 모형이죠. 자, 우리는 이 허프가 중요한데 허프는 우리가 상권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들이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이 몇 프로냐? 확률이 몇 프로냐? 이 확률적 우리 상권 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이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확률적 모형인데 문제는 요거는 우리가 관련해서 공간 거리 마찰 계수가 있죠. 자,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점포의 성격,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교통의 편의성, 뭐 매장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다? 이라고 가정한다. 자, 여러분 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것은 뭐를 적용하겠다? 우리는 중력 모형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중력 모형은 또 뭐에 비례한다? 우리는 상점의 규모인 또 매장 면적의 비례. 상점의 규모인 매장 면적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때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우리가 할인점. 자, A 할인점의 매장 면적이 4000제곱미터. 자, 4000제곱미터인데 자,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되겠죠. 자, 이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5만 명이다. 자, 2km
거리에 A 할인점이 있고 이 3km 거리에 B 할인점이 있다. B 할인점의 매장 규모 9,000제곱미터다. 자, 이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 5만 명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얼마인가 경험적으로. 자, 그러면 A 할인점에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뭘로 표현하냐면 시장 점유율. 전문용어로서 시장 점유율로 표현합니다. 이 시장 점유율로 표현한다. 그럼 이 시장 점유율인데 분모는 뭐죠? 분모는 상권 내에 각 할인점의 유인력이 합계.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뭐에 비례? 매장 면적 4천에 비례. 거리 2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B 할인점의 유인력 9천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더해주면은 각 할인점의 유인력이 합계.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의 유인력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럼 얼마가 나오죠? 4천을 4로 나눠주니까 얼마? 1000. 예? 9천을 9로 나눠주니까 1000이니까 2000분의 1000이니까 2분의 1. 자, 시장 점유율은 퍼센티지 개념이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가 나오죠? 50%가 되겠죠. 50%. 자, 그럼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주어지면은 이용객 수는 얼마냐? 이용객 수. 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얼마냐? 이용객 수는 우리가 소비자 거주지 인구, 소비자 거주지 인구, 소비자 거주지 인구 5만 명이 5만 명이 소비자 거주지 인구 5만 명이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다? 50%다. 50%니까 얼마가 나오죠? 2만 5천 명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 요 두 개를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했는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작년 재작년 랠리 계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허프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4페이지 보시면은 넬슨이 나오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인데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우리는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출고 매상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우리는 넬슨은 뭐를? 양립성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가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려는 형상, 양립성을 강조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넬슨의 이론입니다. 자, 크리스탈러 이론을 보시면은 자, 170 우리가 5페이지에 크리스탈러 1933년 독일의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일 재화를 판매하는 우리가 상점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을 의미한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이때 크리스탈러는 우리가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인데, 자, 이때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말하죠. 자, 그러면 중심지라는 것은 자,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중심지인데,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공급을 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다. 자,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도달 거리 범위를 말한다.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말한다.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자,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우리가 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말하는 개념. 자, 그러면 이때 최소 요구치는 뭐냐? 중심지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 있는 점포들이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에서의 범위인데, 그럼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크게 고차원 우리가 중심지, 우리가 또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하는데,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고차원 중심지로서 백화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중차원 중심지는 학교의 학군, 일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학군,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저차원 중심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은 멀어요. 그래서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의 간격은 더 멀고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편의점, 편의점 간의 간격은 가까워요. 저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깝고요. 이 교통 원리, 시장 원리, 행정 원리에 따라 중심지 수나 모형은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이렇게 저차원 중심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 모양이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중심지가 하나다. 단일 중심지일 때 상권의 배후지의 형태는 원형의 형태를 띠지만은,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한다. 크리스탈러 이론은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될 때는 우리는 상권의 형태는 무슨 형태? 정육각형 형태가 이상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자, 이게 배후지 뭐죠? 외접형인데, 여기 중심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상권의 범위까지는 이렇게 공급이 돼요. 중심지에서 이 원, 상권의 범위까지는 공급되는데 이 부분은 공급이 안 돼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해요. 그럼 이것이 이때 배후지 중첩이 되죠.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을 하는 배후지 중첩형이 나타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뭘로 간다? 경쟁이 최소화되는 지역인 뭘로 간다? 이렇게 정육각형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정육각형 형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다 뭐 한다? 공급을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형태다.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범 교수에 있어서의 CST. CST는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이 있거든요. 이마트가 있다. 그럼 이마트의 고객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이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에서 왔는지 지도상에 표시를 함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CST를 의미하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고객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고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경쟁하고 있는 점포들 간의 경쟁의 정도를 알 수 있고 또 점포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바로
CST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우리 보는 거고, 이 매장용 상업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를 보면은 이런 단계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점포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점포가 있는데, 이 기존 점포에서 우리는 속해 있는 그 지역, 기존 점포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 1인당 평균 매상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 인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기존 부지의 분석입니다. 그게 바로 기존 부지의 분석을 말하고, 그러면은 기존의 점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를 충족시켜주고 있느냐, 충족시켜주지 못하느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분석을 하죠.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신규 점포가 추가로 입지할 여건이 된다는 거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은 이미 기존 점포들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규 점포가 입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 점포가 속해 있는 어떤 도시를 분석하는데, 이 도시의 지역을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 근린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죠. 그러면은 각 근린 지역을 분석을 했을 때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 추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 분석을 했을 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요. 이게 뭐죠? 대상 어느 지역, 근린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그리고 첫 번째에서 분석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정을 하면은 요 지역 내 어느 지역에 점포가 입지하는 것이 좋은가,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야겠죠.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이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대상 부지가 입지함으로써 동일 회사 내 다른 점포는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회사 전체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럼 대상 부지를 선정하면은 선정된 이 대상 부지에서서의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라고 하죠. 포텐셜을 번역한 거죠. 가능 매상고, 우리는 잠재 매상고 얼마냐, 잠재 매상고 얼마냐 추계를 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 추계를 하는 방법 보면은 크게 우리가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 그리고 회귀, 모형, 회귀 분석법이 나오죠. 자, 비율법은 우리가 이 점포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에서 찾아올 거냐,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획정을 하고,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해서 우리는 판매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추계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 얼마냐 이걸 추계해서 우리가 가처분, 한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서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예상되는 지출액을 추계해서 이 지역의 인구수를 곱하면은 이 점포의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비율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율법은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고, 유추법 또는 유사 점포법이라는 것은
이 점포 갖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죠. 이 대상 점포 갖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 내 유사 점포를 가지고 이 지역의 시장과 고객을 분석을 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우리는 추계하는 방법을 유추법, 유사 점포법 또는 유비법이라고 하죠. 자, 중력 모형은 데이비드 허프박스에서 나온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한 상권 내,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지역사회 내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죠. 그때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와, 그러면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는 거의 일치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여기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우리가 조정해주는 계수를 수정 이미지 계수인데, 수정 이미지 계수를 통해서 이 차이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개별 점포, 각 우리는 개별 점포에서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매상고를 결정해준다. 각 개별 점포에서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주는 게 중력 모형이 되겠고, 나중에 문제집 나오면 이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풀어볼 거고, 회귀 모형은 회귀 분석 모형이죠. 와이르꼬르는 이런 모형,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을 쓰면은 이런 모형인데, 이때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 자, 여러분 12회 시험은 이걸 경쟁 점포로 출제했는데, 이 대상 점포에 있어서의 가능 매상고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거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를 말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여기에 독립 변수가 많죠. 이 독립 변수입니다. 이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 독립 변수에는 뭐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우리가 인구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경쟁 점포의 수라든지 매장 이미지라든지 많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하는 모형이 회귀 모형이죠. 그래서 이런 회귀 모형을 통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보시면요, 우리가 비율법은 15회 시험에 출제하고, 이 전체 내용은 12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고, 회귀 모형은 22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했어요. 시험에 나오면 가끔 여기서 출제를 지문에 나와요. 가끔 여기서 출제 지문에 뜹니다. 그래서 아, 이런 지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업 입지론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올해 중요한 건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들의 견해인데, 계산 문제는 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허프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는 베버의 공업 입지론, 그리고 우리가 지대 공간 구조 이론을 거쳐서 부동산 정책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